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젠벡스입니다. 코드 번호가 082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젠벡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젠벡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젠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젠벡스라고 하는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임상 2상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임상 2상까지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췌장암과 그 다음에 이 전립성 비대증 임상 3상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 결과가 올해 나온다라고 하죠. 자,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젠벡스 역시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씩 밀려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8포인트, 코스닥이 7포인트 정도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아마 대부분이 아마 파란불이지 않을까. 빨간색보다는 빨간색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이 파란불을 지금 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젠벡스도 역시나 이 파란불을 지금 켜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자리 한 27,5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익절하고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기다려보자. 기다리다 보면은 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아니라 다를까 또 2%의 또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지 어떨지 하기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요 지금 이 자리 24,000원짜리, 요 자리를 좀 지켜주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저가 24,000원짜리에서, 24,000원짜리에서 여기, 밑에 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자리가 저점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적시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 올해 치매 치료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 무슨 사업으로 또 발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비록 투자 한기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자가 붙어 있습니다. 한자 투자 한기 종목. 투자 한기 종목은 조금은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은 되겠는데 그래도 이 회사가 젠벡스가 그래도 작년에 2분기와 3분기 때 흑자가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수 있겠지만 작년 4분기에도 아마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작년 4분기가 실적 발표가 흑자로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해 이 젠벡스라고 하는 종목은
충분히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젠백스가 작년보다는 실적이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이 젠백스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어디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지지가 되는 자리가 한번더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어디가 매수 자리인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은 되겠고요. 내려 보시면은 우선 하시기 전에 있어서 꼭 읽어보시라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 다우 산업, 그리고 여기 나스닥 종합도 나와주고 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고, 거기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